제14차 가을특별새벽부흥회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 설교로 성령과 영적 권능, 복음적 팀워크에 대해서 또 새로운 생명의 잎이 돋아나려면 이란 말씀을 전했는데요. 메마른 삶 가운데 새로운 토대를 세울 수 있는 특별한 말씀이 특별새벽부흥회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세계 선교 공동체 대표 이용남 선교사가 특새의 첫날을 열고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그레이스교회 박신일 목사, 티마스 회장 하형록 목사, 비블리컬 신학교 총장 프랭크 제임스 목사와 오정현 담임 목사가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초 금식 기도로 시작하는 10월 첫 주, 제14차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사랑의 교회 온 성도가 영적 졸음에서 깨어나 말씀의 은혜와 간절한 기도로 삶의 새로운 토대를 세우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부흥을 경험하는 특별한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